오늘 뭐 할 거야? 한꺼번에 먼저 도전하겠습니다. 그냥 학과별로만 해라. 아직도 대학... 아... 다시 가겠습니다. 세 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PD학과. 아니지, PD학과만 하라 그랬잖아. 시티컬리지 홈쇼핑학과는요, 교육 자체가 경력이 되는 대학이고. 아, PD학과부터 해봐라니까. 쓸데없이 인트로 치지 말고 연역적으로 가라고.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고. 시티 웹 홈쇼핑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어. 매주 1회 생방송을 진행하여 무엇을 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. 지금도 문장이야, 문장.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멈추고 하는 거야. 기억한 걸 꺼내려고 하니까. 바로 PD가 될 수 있습니다. 그게 제일 섹시한 거. 경력도 쌓고 돈을 벌 수 있어, 재학 중에. 이게 제일 핵심 아니니? 아니야? 아니면 말을 해봐. 휴대폰 구입 요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. 오늘 제가 핸드폰을 살 때 주의할 점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정말 정직한 통신사라면 2년 약정에 2년 기기 할부를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꼭 이상한 업체가 36개월을 잡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정 요금 할인이라고 써 있어요. 약정 요금 할인은 통신사에서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야, 판매자가. 36개월로 적어놓고 2년 쓰면 내가 2년 뒤에 바꿔줄게요 라고 하는 판매자도 있어요. 2년 뒤에 바꿔준다.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계약서를 들고 가면 할 말이 없어요. 요금은 그대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타깃 피해는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처럼 해야 된다니까.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주